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5쪽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왜 삼중 축복인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은 지상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천국을 본따서 지상천국인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으며 근일고 대화했습니다. 만물은 생기 발랄하고 아름다움이 한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에덴에는 죽음이란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아담 부부도 모든 생명체도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천국에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죄와 사망의 재앙이 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망은 저주를 동반하여 온 땅은 저주를 받아 황무하고 서로 죽이는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육체도 늙고 병들어 죽어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3대 재앙을 걸머지고 태어납니다. 어머니 배총에서 떨어질 때 고고의 울음소리를 낼 때부터 3대 재앙을 어깨에 걸머지고 어린아이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평생의 재앙에서 벗어나리고 발버둥 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헬라 철학은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육체가 죽어 영혼이 해방되어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최대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고 이원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중 파이돈에서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데아의 세상에 있다가 인간이 출생할 때 육체라는 감옥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인간의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진리와 이상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정신과 물질,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이원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러한 헬라 철학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사상을 낳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 자체고 육체는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육체를 지어서 영혼을 그 속에 살게 하시고 비록 육이 죽어 영이 천국에 갈지라도 다시 부활 때 영과 육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헬라 철학자나 영지주의와 우리 기독교하고는 틀립니다. 영만 거룩하고 깨끗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헬라 철학과는 틀립니다. 영도 육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과 육을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 즉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생각은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영 따로 육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일체가 된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을 신앙의 근본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이 해방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영혼이 육체 속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해서 영과 육이 일체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바사르인데 이는 원래 영과 혼을 포함해서 인간의 전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전인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을 치료한다는 히브리어 라파 역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을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마이클 그린은 성경이 말하는 영과 육에 대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기독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적 요소에만 관심을 주시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한 태도가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구원이라는 용어는 복음서에서 질병의 치유에 대한 언급으로 번번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구원도 영육이 하나 되는 부활입니다.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혼이 낙원에 가 있으나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얻어 구원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가 무너지고 육체의 장막집에 있던 우리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곳에 거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같이 와서 부활의 몸을 얻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대기 상태에 있다가 부활의 날에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려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전인 축복입니다. 영과 생활과 육체 이 삼중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 광막한 광야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히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저들이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 노심초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위대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가나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연못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며 나무가지를 지시나신 자라 나무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물은 우리 영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쓴 연못 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지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 쓴 연못물 같은 죄악의 영혼 속에 받아들이면 죄가 용서받고 영혼이 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치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위대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이니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의사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이 엘림으로 들어갔는데 엘림은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광야에 모래바람 부는 곳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샘이 열둘이 있고 종려가 70주가 있고 그곳에 그들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웰빙을 말합니다. 잘 사는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통하기 전에 나는 너희 영혼을 쓴물 같은 곳에서 달게 만들어주고 너희 몸에 병을 치료해 주시고 너희 생활 환경을 웰빙으로 도와주겠다고 삼중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약속을 이스라엘은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를 지날 수 있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건망증에 쉽게 걸려서 과거를 온통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이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되고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동산에 들어갔을 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1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에 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영혼이 살고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과 양식의 복을 내린다는 것은 범사에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과 양식의 복을 내려야 웰빙의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제하겠다는 것은 강건함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오는 동산에 들어오고 난 다음 너 영혼만 잘 되라, 육체와 생활은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인공원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양식과 물의 복을 받고 병을 제하여 주어서 진실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살게 해줄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볼 때라도 주님은 삼중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3대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가난과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심으로 생로병상의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3대 재앙을 아담과 하와가 가져왔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면서 이 3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보혈로 값주고 사주셔서 삼중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대속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의 대속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 시대에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은 육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이 다른 데서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죄악을 다 청산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서 구원을 절대로 못 얻던 인류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와 의로움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레오 다르칸젤로라는 청년은 11살 때 한 부인의 핸드백 소매치기를 시작하여 16살에 절도로 체포된 후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곧바로 마약 조달 일을 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1954년에는 마약 복용 및 소지 혐의로 1955년에는 소매치기로 감옥에 들어오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하루 교도소 벽에 누군가가 새겨놓은 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갈 때까지 다 가서 이 문제가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슬피 우는 일 이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까지 보일 때 예수께로 돌아오시오. 당신이 찾아야 할 분이 바로 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레오는 이 글을 읽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쓰여진 것처럼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내 방황의 끝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면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의 내일이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자 생전 느껴보셨던 마음의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레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자신을 돌보고 주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형은 마치고 출국한 이후에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웨스트체스터 주 주립대학의 대학원과 필라델피아의 개혁장로교회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현재 레오는 교도소 선교를 활발하게 펼치며 교회와 청년 모임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가 쓴 연못물 같아서 도저히 이 세상에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나무를 끌어안고
보혈로 용서를 받자 성령으로 변화되어 그 인생이 쓴 인생이 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만 변화받을 뿐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변화의 길을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마약 중독자나 술주정병이나 음란하고 방탕한다나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용서와 의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병을 대속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의 삶은 의미가 없다, 하루속히 죽어서 벗어버리라는 헬라 철학자와 같지 않았습니다. 헬라 철학자는 인간의 영혼은 거룩하고 아름다고 하기까지는 육체는 악하다고 해서 하루속히 육체를 벗어버리고 육체를 박대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영혼이 잘 된 같이 강건해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병을 주님께서는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육체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한 우리 주님께서는 병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선지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병의 모든 채무를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법적으로 이미 치료함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병은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불법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병을 청산해버리고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2000년 전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병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80년대 시드니에서 성례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가보니까 성회 때 불치병에서 고침받았던 30여 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건강하다며 저에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당큰 목사님과 거의 담임이었습니다. 당큰 목사님은 세계 오순절 대회의 위원으로서 저하고 굉장히 절친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으로서 심장병에 걸려 심장수술을 했으나 악화되어서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딸 집에 같이 살았는데 외딸은 유방암이 걸려서 수술했는데 재발해서 유방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드니에서 집회를 할 때 부축을 받아서 이 당큰 할아버지 목사님과 그 딸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 병자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제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중 앞에서 불렀습니다. 당큰 목사님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절망적인 심장병에서 오늘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지만은 그 말을 할 때는 무릎이 덜덜덜덜 떨렸습니다. 그분은 오스트라리아가 다 아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만일 제가 그 말을 했다가 안 낫는 날이면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그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딸이 옆에 너무나 고통을 따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그 딸을 보고 일어나라 했습니다. 당신은 유방암에서 깨끗이 노연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제가 오스트라리아를 떠났습니다. 3년 후에 오스트라리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등칸 목사님과 그 딸이 찾아왔어요. 등칸 목사님이 얼굴에 화색이 만면했습니다. 그날 말이 목사님의 그날 기도를 받고 난 다음 심장병이 깨끗이 나아서 내가 그 몸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부흥회까지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소개하면서 내 딸은 그때부터 유방암이 나아서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둘 다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완전하다고 진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의 병을 제하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이 가져온 저주를 주님이 속량하셨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겁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겠다고
한 이 저주의 땅을 주님께서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구약에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라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상 가시와 엉겁기를 짓밟고 피투성이가 되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지리를 통해서 보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모신 나라치고 머리가 되고 꼬리 안 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질 때도 구지 않은 나라들로 변화되어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제하면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 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 노력한 결과를 다 날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전인 구원과 삼중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3대 재앙에서 3중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아담의 자손 3대 재앙을 받은 그 삶은 지나가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삼중 축복이라는 모형이 완성된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사는 것이 삼중 축복이면 천당에 올라가면 이 삼중 축복의 모형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그 그림자를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낙원인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에 올라가면 부활의 그날까지 낙원에서 기다리는데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여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즐거운 곳입니다. 오늘날 그 낙원에 가면 그곳에 먼저 간 최자실 목사님도 계시고 며칠 전에 들어간 신영균 목사님도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나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영균 목사하고 제가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시흥연 목사 보고 말하기를 당신 아무리 해도 보니까 나보다 먼저 갈 테이니 먼저 가거든 우리 집 소재도 좀 해놓고 기다려야겠네. 왜 내가 먼저 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 순서가 없는 거야. 그러던 분이 그냥 천당 가버리셨어. 이곳과 저곳이 멀지 않습니다. 이곳과 저곳이 종이 한 장 사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편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고 저편에 있는 분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먼저 가신 분은 윗동네에 있고 우리는 아랫동네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랫동네에 살고 있다가 언제나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는 윗동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죽을 것이고 죽음이 슬프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지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낙원에 들어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하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시편 16편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환경적으로도 낙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제하시고 가시와 은극기를 제하시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천당에 올라가면 이제 저주가 없어요. 화가 없어요. 완전한 환경적인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더라. 여기 계신 자매님 여러분 일생에 가장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자란 때가 언제입니까? 시집 갈 때 아닙니까? 제가 수많은 사람 결혼 주례를 했는데 결혼 주례 때 안 예쁜 신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화장을 정성들이게 했든지 낮은 코는 높게 보이게 하고 적은 눈은 크게 보이게 하고 거친 피부는 부드럽게 보이게 하고 얼마나 치장을 자랐든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표현할 인간적인 언어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처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당에 가면 와 좋다 좋다 하더니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 아주 깜짝 기절 초풍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부활 영생의 낙원입니다. 영적으로 축복만 있고 환경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으로 회복되어 영원히 우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로 11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주님께서 함께 데리고 와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다 변화되고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얻고 우리 영혼이 새로운 육체의 부활을 얻어 그 속에 들어와서 영혼이 육체와 연합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 미제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건너와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 뒤 중국으로 돌아가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임용시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이제라도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때 마르코 폴로는 아니야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중국에서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이 절반도 제 기록하지 못했네라고 말했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천국에 대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으며 문들은 진주로 길은 증금으로 되었다고 아름다움을 설명했지만 천국의 아름다움의 절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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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도 기록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도저히 사람의 말로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우리들을 죄악의 절망, 환경의 저주,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멸망에서 건져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을 떠나 훗날에 주님 완성된 천국에는 우리 영혼이 부활한 몸을 얻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천국의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주 적은 면에서 전인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난 과거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것이니 우리는 그날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의 인도를 따라 온 우주를 상속받고 주님과 함께 다시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주받아 진토와 그런 무더기에서 굼틀거리는 버러지같이 된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질병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고 믿음으로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고 믿음으로 질병에서 치료받고 건강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삼중 축복의 은혜 깊이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